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범주 중 하나인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란?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한국말로는 순육식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 특히 소고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식단인데요. 소고기 외에도 양, 돼지, 닭, 생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알러지 반응에 따라서 계란, 버터, 헤비크림, 하드치즈를 사이드 메뉴로 추가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왜 야채를 제한하나요? 렉틴, 피트산, 옥살산염 등의 야채 독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소화기능을 떨어뜨리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며 염증을 만들고 장과 정신, 비만 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저도 야채를 제한하면서 직업병으로 앓고 있던 손가락 및 손목의 관절 통증이 사라져서 매우 놀랐답니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는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가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야채이기도 합니다. 고기만 먹으면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600g의 식품량을 두고 고기와 채소의 비타민을 비교했을 때 고기 자체에 함유된 비타민 함량이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네랄들은 고기만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장이나 사골 등을 함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에 관해서는 의사선생님이나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만큼 필요 수요도 줄어들어서 결핍이 드물다는 견해가 있지요. 또한 해외에서는 내장이나 사골을 이용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육류, 지방이 많은 부위를 주로 드시면 되고 소고기를 최우선으로 놓습니다. 그라스페드 앤 피니시드가 권장됩니다. 소고기 다음으로는 양, 돼지, 닭. 닭의 경우는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가끔 드시거나 지방이 많은 다른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생선, 냉수성 어류가 권장되며 연어, 송어, 고등어, 정어리, 게, 랍스터, 새우, 관자 등을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육류의 내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시 라드, 우지 등의 동물성 지방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계란, 저탄수화물의 유제품인 버터, 헤비크림, 하드치즈는 자신의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서 식단에 추가하거나 뺍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이것 없이 식단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유제품에 관해서요. 제한식을 진행하시다가 너무 원하시면 그때 다시 도입해보고 컨디션이 어떤지 보시면 됩니다. 골수와 사골, 소금과 후추, 물과 탄산수 모두 카니보어에서 허용되는 식품입니다. 커피와 차는 가끔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살충제, 카페인, 곰팡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시즈닝, 양념. 숨은 당과 첨가물이 양념에 참 많답니다. 술, 카니보어가 탄수화물 욕구뿐 아니라 니코틴, 술, 카페인과 같은 것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단조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식단입니다. 가공식품을 최소화하세요. 첨가물과 질 나쁜 고기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숙성된 고기, 에이지드 미트는 히스타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카니보어를 통해 제거하려는 민감성, 알레르기,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얼만큼 먹어야 하나요? 배고플 때 먹으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으세요. 몸의 소리 듣는 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 2kg의 지방질의 고기를 먹는 것이 권장될 수 있고 보통 1, 2kg의 고기를 하루에 먹는데 고기의 종류, 부위, 지방 함유량, 나의 활동량, 키, 몸무게, 유전자, 기초 대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로리나 음식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동안 칼로리 제한식이나 불균형적인 식사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굶주렸던 세포와 몸이 치료되고 적응되기 위해 치유되기 전까지 두 배나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먹으세요. 자신의 식욕에 따라 조절하세요. 간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충분히 먹었다면 간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면 식사 때 더 먹거나 끼니 수를 늘리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간식을 먹는 습관을 갖고 있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돼지 껍데기를 간식으로 이용 가능하나 식물성 기름에 조리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카니보어와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바로 간식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슐린은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분비되기 때문이죠. 간식을 먹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육식 동물에게서는 퇴보되는 것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장에 관련된 많은 증상들을 빠르게 좋아지게 합니다. 15.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의 치료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저포드맵 식이로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토제닉 저탄고지를 처음 시작할 때 쉽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 음식의 실수나 케토시스의 진입을 방해하는 음식의 유혹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케토시스 상태에 빠르게 진입하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진대사를 빠르게 높여주고 높은 대사, 빠른 대사로 몸을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사를 올려주는 비타민 B군을 비롯하여 L카르니틴, 아르기닌, 코엔자임, Q10 등의 대사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몸의 세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체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일곱 번째로는 갑상선 저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체중 감량에 유리합니다. 대사를 끌어올리면서 배고프지 않게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열두 번째는 뇌와 근육 대사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우울증, ADHD, 도파민 과잉, 간질, 틱장애, 자폐 등 뇌대사 장애 질환이나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14번째, 야채나 다른 식재료에 의한 자극과 독소에 의한 염증 확률을 줄여줍니다. 카니보 다이어트 프로토콜 30일 정도의 식단 가이드로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목적은 음식을 제한하여 장내 유해균을 완전히 제균하고 완전 무결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뒤 다시 다른 음식들을 도입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 카니보어인들은 1에서 2단계를 오가면서 식단을 진행합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 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범주에 속하는 식단으로서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다이어트처럼 몸을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꿔줍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몸에 체지방을 태우면서 살게 몸을 만들어가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키토플루라고 하는 몸의 대사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불편 증상들이 며칠에서 몇 주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탄고지 키토제닉을 하신 분들이라면 일반 식단을 하신 분들보다는 적응이 빠른 편입니다. 죽음과 같은 좋은 소금과 마그네슘, 물의 충분한 섭취가 불편 증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적응을 돕는 식단 가이드이지만 엄격하게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1단계 허용식품 목록입니다. 고기 고기에는 고기와 생선이 포함됩니다. 사이드와 예외식이 허용됩니다. 커피, 차, 버터, 치즈, 헤비크림, 계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충제 또한 적응기간을 돕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핑크 히말라야 소금을 추천하는데 한국에서는 죽염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해질.
세 번째, 소화나 다른 위장 문제 발생 시 리피아제, 베타임, 담즙 등을 이용해 보세요. 2단계 허용 식품 목록입니다. 물과 고기만 허용됩니다. 가공육, 사이드나 예외식, 보충제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허용 식품 목록입니다. 3단계에서는 소고기만 허용이 됩니다. 특히 그라스페드 그리고 그라스피니시드, 풀을 먹여 키우고 풀을 먹여서 끝마친 소, 그리고 물만 허용됩니다. 완전한 제한식입니다. 30일 후에는 다른 음식을 테스트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풀먹인 소가 아닌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고기들을 하나씩 추가해 봅니다. 계란, 하드치즈, 버터, 헤비크림, 커피와 차까지 모두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과정에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면 자신의 식단에서 제거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허용합니다. 30일간 1단계를 할 것을 권고하고 커피와 차가 없이 살아도 불편함이 없다면 2단계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카니보어 다이어트 식단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태어민들처럼 고기를 잘 먹어야 살이 빠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채의 비중이 높고 고기의 비중이 적어야 하는 체질도 있기 때문이지요. 카니보어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식단은 풀먹인 소와 방목된 달걀, 풀먹인 소의 버터만을 이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풀을 먹인 소와 같이 좋은 식재료가 아니면 오메가6와 3의 불균형, 항생제와 호르몬제, 그리고 GMO 곡물 사료로 인한 환경 독소와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내 세균의 편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내 세균 연구는 2000년대가 되어서 조금씩 발전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 많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염증, 알러지, AGE 등의 문제가 카니보어로만 완벽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3끼의 고기 식사보다 두 끼나 한 끼 등의 자연스러운 단식이 함께 가면 더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간과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진행하시면 건강하게 살 빼기에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량 식단이나 몸의 치료를 원할 때 이용하는 식단이기도 합니다. 요즘 업로드되고 있는 저의 감량 식단 일기가 그 일례인데요. 조만간 다음 컨텐츠에서는 카니보어를 하면서 느낀 점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